요거를 놓고 이렇게 보자고. 지금 이제 그 2단계가 지난 겁니다. 정밀도계. 3단계 비교항목 설정 단계. 요거를 뭐라고 말하면 될까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회적 고통이니까 사회적 고통의 분석이죠. 분석 영역이죠. 분석 영역 정도. 뇌과학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적 고통을 다룬다. 그죠? 아니면 사회적 고통을 바라보는 뭐 분석 관점, 이렇게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뭘까?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회적 고통은 이제, 사회적 고통이 뭐, 사회적 고통. 왜 발생하는가? 사회적 고통. 왜 라고 봐야 되나? 사회적 고통의 원인, 그죠? 맞죠. 사회적 고통의 우리가 그 작동 방식 뭐 이런 건데, 뭐 원인으로 봤대죠. 원인. 그죠? 사회적 고통의 발생 원인. 우리는 사회적 고통이라는 것을 왜 인식하는가? 남과 헤어졌을 때 왜 인식하는가? 남한테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왜 고통스럽게 인식하는가라는 거야. 그걸 육체적 고통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장 과정에서,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이거는 뭘까? 여기서 말한 것은, 사회적 고통의, 의미 정도죠. 의미, 그죠? 의미. 여기서 하면 사회적 고통은 다른 게 아니고, 관계의 단절이다. 관계의 단절이다. 좀 어렵죠? 영어 지문을 우리말로 바꿔서 여러분이 비교 항목 설정하는 게. 마지막은 이거는 사회적 고통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능. 자, 사회적 고통의 기능, 역할. 그죠? 기능이나 역할.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한다. 그죠? 사회적 보호를 강조하게 한다. 위험에 대처하게 하고 생존에 유리하게 만든다. 그죠? 요게 조금, 요거는 이거죠. 딴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헤어졌어. 내가 비난을 받았어. 내가 왜 고통을 느낄까? 아, 그게, 인간의 두뇌가 육체적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줬어. 그래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요게 지금 제 3단계. 그래서 A, B, C, D 나왔죠. A, B, C, D. 그죠? 요것을 갖고 나머지 제시문 정리하기. 이게 마무리 짓고 쉬어야 되니까 좀 길더라도 같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쌤이 하고 있는 이 방식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라 그랬죠. 시험장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나머지 남아있는 제시문, 나다라도 여기다가 대꾸를 맞춰야 된다. 대꾸를 맞춰야 된다. 그죠? 대꾸를 맞춰야 된다. 세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시문 나다라. 그죠? 순서는 선생님 예시답안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그건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먼저 나와야 되겠죠. 영역 얘기니까. 그죠? 영역이. 그리고 마지막에 역할 요거는 좀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순서가 이게 의미가 먼저 나오면 좋겠나 할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사반은 이게 B가 돼요. 그게 C가 돼 있죠. 그것만 참고로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시문 나 이건 공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봐. 이건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수감형이 더 좋다라는 공리주의적 시각을 보여줘요. 수감형이 좋다. 자, 여기서는 그 사회적 고통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니? 자, 보세요. 다시 계속 보는 이유는 자꾸 여러분이 대꾸를 맞춰요. 지금 사자비교잖아요. 특징을 잡아내야 돼요. 자, 뇌과학적 측면에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심리적 측면이야. 얘는 무슨 측면이야? 사회적 측면이죠. 사회학적 측면, 뭐 사회적 측면. 사회학적 측면 영역에서의 고통이다. 그렇죠? 왜 그래요? 얘는 그 왜 그러냐? 뇌의 구조로 봤단 말이야. 뇌의 구조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주관적 고통을 객관화시켰다는 그런 점에서 그래요. 얘는 그 사회적 고통을 심리적 영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죠. 인간이 계속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얘는 그 왜 이런 사회학적
고통을 사회적으로 봤죠. 이 사회적 고통은 뭐와 밀접하다는 거야? 사회 구조와 밀접하다. 그죠? 사회 구조와 밀접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의 논리로 봐야 되죠. 자, 두 번째, 이 고통의 원인 해서 얘는 그 DHS 활성화되면서 고통이 이루어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통 결국 육체적 고통은 다름 아니다. 같은 속성을 띠고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신체형과 수감형은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신체형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체를 통제하면 안 된다. 그 수감형으로 가야 된다. 그죠? 근데 이건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얘는 그 언어가 우리의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상상하면 자꾸 저놈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저한테 만만해 보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상상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고통을 만든 심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자꾸 좀 이해되죠. 그런 상태에서 답을 써야 정확해져요. 얘 같은 경우는 그 고통의 원인이 그러면 왜 고통이 있다고 했을까? 그죠? 그 처벌의 공포죠. 제재와 규칙, 그죠? 처벌의 공포입니다. 이 제재와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자, 제재와 규칙이 가져다주는 처벌의 공포, 그죠? 이것이 우리한테 사회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죠? 제재와 처벌의 공포가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죠? 이런 걸 많이 느끼죠. 공부를 만약에 성적이 잘 안 오른다, 내가 사회적 고통스럽다, 어떤 느낌이에요? 공부를 잘 못하면은 성적이 안 좋을 것이고, 성적이 안 좋을 것이면은 내가 취업하는데 불리할 것이고, 제재입니다. 그죠? 제재죠. 그것이 내한테, 자, 내가 여기 처벌한 것은 뭐 범죄적인 처벌보다 모든 규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가 성적이 안 좋고 취업을 못하고 등등등등 되면은 그것이 내한테 이런 식으로 제재로 가야 됩니다. 제재로 오죠. 자, 그걸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성적 좋고 취업 잘 되고 잘 나가요. 월급 많이 받고 돈 잘 벌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제재와 처벌이 줄어듭니다. 그죠? 부모와도 사이 좋고 친구와의 관계 좋고 등등등등. 그죠? 내한테 지인들도 나를 우호적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런 등등이죠. 사회학적으로 보는 거야. 심리전과 다르죠. 심리는 자기가 혼자만의 상상에 의한 관념이라면 이거는 객관적인 사회적 구조와 밀접한 거예요. 사회 구조. 자본주의 같으면은 경제 이런 거죠. 또 조선시대 같으면 또 어떤, 그죠? 도덕윤리적 뭐 그런 관계에 대한 설정이죠. 자, 그리고 사회적 고통의 의미. 답을 쓸 땐 이걸 먼저 써야 되겠다. 의미가 먼저 나오면 좋겠네. 써보니까 자꾸, 그죠? 우리 책에는 의미가 먼저 나옵니다. 제가 제시문 순서도 따라가다 보니까 이걸 먼저 썼는데 의미를 먼저 쓰는 게 논리가 더 맞겠다. 그죠? 관계 단절을 의미하고 육체적 고통과 유사한 관계 고통으로서 관계 단절을 의미하고 자유 박탈을 의미하고 인간 본질에 대한 침해로 보지만 얘는 기억과 관념이 유발하는 지속적인 심리적 상태로 봤고 얘는 그럼 고통이 뭘까라는 거야. 고통의 의미가 그죠? 그 재생산된 불안, 그죠? 사회적 구조가 가져다주는, 그죠?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재생산된 불안, 그죠? 재생산된 불안이라는 점은 얘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조가 아니죠.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지인입니다. 제시문 단어는 사람에 의한 지인이죠. 기억과 관념이죠. 근데 이건 구조에 의한 사회적 구조에서 재생산된 불안. 자본주의에서 대표적인 불안이 뭐냐? 돈 못 버는 거야. 그지? 돈 못 버는 거야. 저는 뭐 그게 뭐 일상적인 저는 그 불안 중에 하나인데 그 미국 영화를 보면 그게 되게 크죠. 뭐 직장 그만뒀다, 직장 잃었다 이런 게 엄청나게 거기서 큰 거로 와닿죠. 물론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더 크게 막 그걸 묘사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의미라는 건데 이거는 그 의미가 그 이제 불안 자체에 대해서는 본성이다. 조금 정밀하게 불안 자체는 사회적 구조가 만든 게 아니고 본성인데 말이야. 본성인데 제시문 속에 보면은 그 강도, 그죠? 불안해 하지만 이제 불안의 강도, 그죠? 불안의 정도, 불안의 강도, 그죠? 강도나 종류 이러한 것 등은 이제 사회 구조가 재생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에 의한 게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고통이 아닌 겁니다.
사회적 구조에 의한 고통을 여기서는 사회적 고통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타인에 의해서 지인에 의해서 발생했던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기억과 관념이 유발하는 심리적 상태. 이건 자유박탈, 객관에 대한 자유박탈, 관계 단절 그 자체. 이것이 육체적 고통과 유사한 고통 이런 거죠. 다른 점이 자꾸 짚어줘야 돼요. 자꾸 보고 있는 이유가 내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만 사회적 고통 기능은 처벌의 고통이죠. 처벌의 공포. 그래서 이 사회적 고통은 개인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불안을 만듭니다. 처벌에 대한 불안을 만들겠죠. 처벌에 대한 불안을 만들게 되면은 열심히 이제 그 규칙을 준수하겠죠. 이 규칙의 준수란 말로만 나와야 다양한 규칙을 다 포함하겠죠. 성문법적, 불문법적, 그리고 관습적, 도덕적 다 되겠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다 되겠죠. 길었지만 제 신문 4개 비교하고 3자 비교하고 약간 무게감이 좀 다르긴 하죠. 사실은 자 그랬을 때 요걸 다 정리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 건 다 푼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을 쓴 거야. 그죠? 늘 해왔는 방식이죠. 차이점. 자, 공통점. 그죠? 자, 그러면은 공통점은 다시 원칙은 두 문장이다. 공통 주장 한 문장과 공통 비교 항목 한 문장. 항목은 이제 ABCD 나왔죠. 그리고 순서는 여기 바꾸자고. 여기 A이고. 그죠? 그죠? A, B, C, D인데 이제 이게 의미가 먼저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의미가 여기 이제 B로 가자고. 그죠? 요거 C로 보자고. 그죠? A, B, C, D. 그리고 공통 주장은 사회적 고통 플러스 알파. 그죠? 사회적 고통 플러스 알파. 제 신문 가나다라는 사회적 고통을 땡땡으로 보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요 알파를 물었을까? 여기서는 일단 다 긍정적 기능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 기능을 한다. 사회적 고통이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해서 스트레스 받게 해서 일찍 뭐 죽게 하고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대인 기피증 만들고 그런 거 아니죠. 여기서 이제 범주화가 가능하냐 이게 문제인데 제 신문 4개나 되니까 자 범주화 시켜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생물학적인 좀 느낌이죠. 나머지는 뭐 좀 다르죠. 그렇다고 1대3으로 범주화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죠? 딱히 그렇다고 이게 뭐 또 나다라가 그렇게 비슷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일부는 긍정 일부는 부정적 이렇게 보기도 어렵죠. 왜 우리 공통점을 여기서 공통주장을 긍정적 기능이라고 말했듯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딱히 범주화가 좀 뚜렷하지 않습니다. 뭐 억지로 하는 학생도 있긴 하던데 굳이 이럴 때 할 필요 없습니다. 필수 아니라 그랬죠. 범주화는 절대 필수가 아니다. 뚜렷하면 하자. 뚜렷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 없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정리는 이제 가, 나, 다라 정리하면 되겠죠. 자, 범주 안 지켰을 때는 정리할 때 그냥 순서 바꾸지 마세요. 일괄 비교하면 가, 나, 다라, 항목 비교하면 항목 짚어가면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답안을 확인을 해보면 46쪽.